가격은 전용 84가 4억 4천이고요. 10월 31일까지 10%를 내시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성인이면 되고요. 청약통장이 없으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역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20분은 넘게 걸리는 곳이에요.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추가 선택은 안녕하세요, 살추 채널입니다. 오늘이 10월 10일인데 오늘자로 따끈따끈한 무순위 공급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름은 검단신도시 예미지더 시그너스라는 단지고요. 이름처럼 검단신도시에 공급을 하는 단지입니다. 총 3개 세대가 나왔는데 전용 84에 2개 세대 그리고 전용 102에 1개 세대가 나왔습니다. 가격을 보면은 전용 84 A타입이 4억 4천에 나왔고요. 그리고 전용 102타입이 5억 4천 200만원에 나왔습니다. 검단에 여기 3개가 들어오잖아요. 101, 102, 103 이렇게 들어오는데 101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 101이거든요.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유명한 3개 단지가 나오죠. 호반 서밋이랑 오밀인더 시그니처, 마지막으로 어울림 센트럴, 이렇게 3개 단지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검단 하게 되면은 떠올리는 단지가 이 3개 단지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상업지역이고요. 검찰청과 법원이 들어올 예정지입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조금 더 가게 되면은 단지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검단 신도시 예미지더 시그너스, 이번에 청약 공고가 나온 곳입니다. 단지를 한번 살펴보면 1172세대고요. 2년차 아파트입니다. 지금 4억 6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곧 4억 6천을 못 사게 될 곳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년차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직 시세 형성이 안 됐습니다. 시세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가 예정지고 이 한 블럭 바로 붙어있는 단지입니다. 여기가 모하미래도 엘리트파크라는 곳인데 여기가 예전에 전세 가격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검단 신도시 1억에 전세 나왔다 이런 기사 나왔던 그런 단지입니다. 지금은 5억 후반에서 6억 정도 됩니다. 여기가 658세대 3년차 아파트인데요. 거래량이 꽤 됩니다. 거래량 보이시죠? 가격은 5억 후반에서 6억 초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는 단지 검단 신도시 디에트르 더 펠리체라는 단지인데요. 여기는 1279세대 3년차 아파트고요. 여기 가격은 조금 더 높습니다. 거래량도 꽤 되죠. 거래량도 꽤 되고 가격은 5억 후반에서 6억 후반까지 있습니다.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매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정지고 바로 옆에 있는 단지가 대성 베르일 라 프리미어라는 단지인데요. 여기는 가격이 조금 낮습니다. 745세대고요. 여기도 3년차 아파트인데 가격은 5억 중반에서 4억대도 있긴 하네요. 어쨌든 여기 최근 가격은 5억 중반이고요. 이렇게 거래량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가격이 이렇군요. 어떤 이유로 여기가 이렇게 거래량이 별로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단지의 가격을 얼마로 볼 것이냐, 저는 거래량이 별로 없는 이 단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위에 있는 단지들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공고가 나온 곳 가격도 지금은 4억 6천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평가하기로는 5억 후반에서 6억 정도는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입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여기가 예정지고요. 여기에 학교가 가깝습니다. 보통 저희가 학교가 가까우면 여기 멀고 여기 가까우면 학교가 멀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단지는 학교가 가까우니까 여기 멉니다. 여기에서 역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든 아니면 이렇게 가든지 간에 걸어서 20분은 넘게 걸리는 곳이에요. 대신 인도가 되게 잘 되어 있고 경사는 완만한 경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여기 땅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 여기에 물류센터 같은 게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현장을 못 가고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혹시나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기에 뭐가 있다 라고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민영주택이고요. 비규제 지역이고 재당첨 제한도 없고 전매 제한도 없습니다.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에.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싸다는 의미죠. 10월 10일 오늘 공고가 나왔고요. 10월 16일에 무순위 접수가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만 된다는 거. 가격은 전용 84가 4억 4천이고요. 10월 31일까지 10%를 내시고 12월 2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내시면 됩니다. 전용 102 B타입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가격이 5억 4천 200만원입니다. 발코니 확장비하고 추가 선택 품목이 있는데요. 발코니 확장비는 전용 84는 300만원, 102는 750만원 정도 되고요.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추가 선택은 903동 2202호는 추가 선택을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금액이 없고요. 908동 1601호는 1650만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전용 102, 903동 1405호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국내에 거주하시는 성인이면 되고요. 청약통장이 없으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자금 플랜을 짜볼 텐데요. 자금 플랜 짜려면 전세가격 확인해보고 KB시세를 확인해봐야겠죠. 전세가격을 확인해보면 이 주변이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됩니다.
여기가 예정지인데 여기 이미 가격이 있긴 해요. 3억 5천. 가격을 보면은 3억 5천도 있고 월세가 많네요. 3억짜리도 있네요. 3억짜리가 2월 28일 위에 있는 곳이 여기는 2억 후반에서 3억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갱신은 2억 후반인 것 같고요. 새로 얻으려면은 3억 중반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디에트르 더 펠리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더 높네요. 입주할 때 전세를 얻으신 분의 가격도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3억 중반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은 얼마나 나올 것이냐. KB시세를 바탕으로 잔금 대출을 받는데 KB시세가 없습니다. 이 위에 있는 모아미레도가 KB시세가 5억 9천이고요. 그 옆에 있는 디에트르 더 펠리체가 6억 정도 됩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자금 플랜을 짜보면 일단 전세는 추정 전세가를 3억으로 했고요. 주변 시세 대비한 대출 기준 금액은 5억 5천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는 계약금만 있으면 되고요. 물론 발코니 확장비하고 추가 선택 품목에 대한 돈은 내셔야 됩니다. 이것도 10%씩입니다. 그리고 12월 2일에 나머지 돈을 다 지급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전세를 준다 하면은 3억에 전세 세입자를 모신다라고 하면은 이때 필요한 돈은 최소 1억 중반이 될 것 같고요. 계약금까지 하게 되면은 한 2억 정도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입주를 한다 그럼 잔금 대출이 3억 초반이 나올 것 같고요. 60% 다 받는다라고 하면 그랬을 때 제가 필요한 돈은 1억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 계약금까지 하게 된다면 1억 중반에서 1억 후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검단 신도시에 나온 무순 청약을 알아봤는데요. 무순 청약은 기간이 워낙 짧아서 제가 현장까지 가기에는 너무 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일대 사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 주변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공유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